인사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물정 진주바이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번째죠? 그만 붙였어요. 아싸, 아싸, 바이솔. 자, 오늘은 뭘 찍어볼까요? 이 발키리. 옆에 계시는 분 소개 먼저 해주세요. 소개해버려야 돼요? 내 친구인데요? 예, 네. 친구야. 반가워, 친구. 강릉에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이거 배우러 왔죠. 아, 그랬어? 배우러. 네. 12살 오빠예요. 말띠. 반갑습니다. 네. 네, 띠동갑입니다. 그건 친구예요. 띠동갑도. 자, 발키리 선물 한번 할게요. 네. 만져보세요. 전기가 팍팍 오죠. 예, 발소를 만지면 이렇게 가슴이 뚫려요. 저도 뚫려요. 항상 뚫립니다. 자, 발키리 하고요. 오늘은 블루보이 아이. 요 두 그루를 한번 심어 볼게요. 이쁘죠? 보세요. 아이, 이뻐요. 저도 이뻐요. 자,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흙을. 아, 오늘 사장님이 구매하신, 핀셋. 6살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나 미치겠다. 강릉은 없어요, 이러면서. 강릉은 없어요. 네. 강릉은 없어요. 우출에서 오셨답니다. 네. 자, 하엽 정리를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요즘은. 더워서. 하엽 보이시죠? 이렇게 가감하게, 저는 좀 가감하게 뛰는 편이에요, 사장님. 너무 가감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털어주시고, 예, 네, 이렇게 했죠. 자, 발키리 대품입니다. 자, 이렇게 빼면 이게 대품이에요. 우리가 지금 판매 영상이 나갔죠. 자, 애기도 한번 보세요. 대품에 애기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흙을 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심을 때 항상 애기를 다 떼요. 가감하게. 자구 있죠, 사장님? 네. 자구를 이렇게 다 떼세요, 집에 가셔도 항상. 따로 심어야 엄마 모가 커져요. 따로 심으셔야. 이걸 떼어가지고 따로 하면 얘 애기도 많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하엽 정리를 가감하게. 마이. 큐! 안경을 딱 끼고 있어요. 아, 멋있게 시커먼 거. 멋있어? 어. 그래야지 얼굴 그 못생긴 얼굴을 세상에 주름살 다 보이. 예, 네, 화분 지금 시작할 건데요. 그 화분 골뱅이 2구 화분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예, 네, 골뱅이 2구 화분. 네. 예, 네, 4만 5천 원이에요. 네, 지금. 맞아요. 지금 한 3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저거는. 네, 한번 돌려드릴까요? 예, 네, 돌려주셔야죠. 네. 엉덩이도 덜어주시고. 엉덩이를 덜어줄게요. 예. 네. 엉덩이 모습 저렇게 생겼고요. 네. 예. 골뱅이 2구 4만 5천 원짜리고요. 네. 계속 불고 내실 거예요. 힘이 좋으니까. 자, 이제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얼굴 큰 쪽에다가 발키리 대품 하나 심으시고, 네. 작은 쪽에다가 심는 애는 블루보이라고 하는데요. 네, 블루보이. 네, 옆에 지금 한조 추정 하시는 분은 강릉에 계시는 저희 고객님인데. 멋있죠? 잘 어울리는 친구니까 한상입니다. 12살 친구예요. 진짜 멋있네요. 네. 빨리 시작하세요. 더워 죽겠어요. 아, 더워 죽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해볼게요. 자, 분갈이 영상. 자, 이게 뭐죠? 굵은 마사예요? 최고 굵지요. 자, 이거 밑에 한번 깔아볼게요. 아, 이게 뭐라 그랬어요? 통풍이 잘 된다 그랬어요? 예수층. 아, 내가 통풍이 하게 맨날 배수층이네. 자, 우리 굶어 죽는다고. 자, 이 토동이 올 흙이 도착했습니다. 야, 자, 토동이 흙을 요거 28,000, 요 한 자루 28,000원이에요. 10kg짜리고요. 네. 28,000원이 택배비 포함입니다. 네. 그리고 토동이 여기 전화번호. 예. 이쪽으로 전. 네.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릴 건데.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 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요 계피가루까지 들어가고요. 참 귀한 흙입니다. 지금 여름에 무릎병 많이 오는데 요런 흙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심으셔도 돼요. 공부야. 네, 맞아요. 자, 여기 토둥이 흙으로 자 굵은 마사를 깔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토둥이 흙만 그냥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여름이라 이제 토둥이 흙이 이제 배수 무릎병이 무릎병 예방하는데 최고죠. 제가 심어본 중에 최고입니다. 색성금 잘 살고 있어요. 토둥이 흙으로 맨날 시켜서 이렇게 했어요. 토둥이네. 흙으로 색성금만 심어요. 사구리 아, 비싼 것만 심어요. 골든 느낌 타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위에 이제 토둥이 흙 심을 때는 위에 이제 가는 마사를 안 올릴 거예요. 저는 사장님 잘 보고 가서 배워가지고 네, 네. 정원에 이쁘게 집이 185평이래요 거기다 다 바이솔 심으실 거래요. 헐. 그러고 왔어요. 바이솔 사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아따. 친구는 역시 센스. 자, 잉크. 자, 블루보이아를 심어볼게요. 저는 항상, 이거 한번 보세요. 뿌리를 저는 이 정도의 뿌리 보이세요? 뿌리를 한 이 정도 잘라주시고 핀셋으로 이렇게 잡으신 자 저기 하엽 정리 다 했죠? 핀셋으로 잡으시고 그냥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쉽죠? 사장님 이렇게 해서 요거 있죠? 지금 사신 거 18,000원 주고 사셨죠? 네. 이게 비싸게 주고 사셨네. 자 요렇게 해서 사신 걸 요렇게 해서 이으시면 돼요. 요렇게 사장님 보세요. 그러면은 흙이 이제 여기 이제 밑으로 이제 가라앉아요.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예예 예, 들어가죠 이제 요렇게 네, 편안하게 항상 돌리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토둥이 흙으로 이제 채워주면 돼요. 이제 들어간 거를 그죠? 이렇게 돌리시면 근데 이 돌이 굵어가지고 살 것 같지 않네요 내 생각에는. 아니요 바이솔은 그냥 얼마씩 차감돼? 바위에 그냥 던져만 놔도 살아요. 바위에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제 겁나 보이는데 더 굵은 돌 위에서도 혼자 자생을 하는 게 바이솔입니다. 바이솔은 바위층에 붙어 사는 소나무가라 그래가지고 바이솔이라 합니다. 오 잘하죠. 하여튼 셈은 틀리죠. 저는 또 원래 말 주변이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웃는 것밖에 못해요. 자 뿌리 정리 좀 하고요. 저희 고객님이 바이솔이 처음인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모든 걸 좀 알고 싶어서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이 아이는 지금 발키리인 것 같아요. 발키리 발키리 사장님 발키리 어때요? 근데 이게 너무 자르지 않았어요 뿌리를? 안 잘랐어요. 네? 멀쩡해요. 괜찮아요? 네. 이 정도로 잘라셔도 괜찮은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걱정이 항상. 자 이렇게 잡으시죠. 네. 잡으시면 되게 편해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사장님 이렇게 해서 집어주시면 그냥 쏙 들어가요. 그래서 핀셋이 필요하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거 사용하실 때 이렇게 사장님 그럼 뿌리도 안 다치시고 네. 이러면 이제 흙도 이제 꽉 채워주시고 맞죠? 전체 이제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아따 토둥이 흙 쓰니까 기분이 좋네요. 잘 살거든요. 진짜 살 거예요. 근데 이걸 심고야 이렇게 물을 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은 주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아니 원래 가을에는 물을 바로 주셔야 돼요. 아 가을에는 예. 주고? 예. 여름에만? 여름에만. 아. 여름에는 습도가 많아서 예. 주시면 안 돼요. 나는 죽을 거면 물을 줬는데. 아니 물 주시면 물러요 바로. 아. 예. 그게 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네. 자 여기에다가는 이제 내 란정글을 이렇게 이제 마사로 토둥이 흙으로 마사가 있고 이제 이 마사도 많이 섞였잖아요. 토둥이 흙은 마사도 많이 섞였어요. 그리고 영양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커요. 사장님 어때요? 멋지네요 좀.
와, 이 대풍 심으니까 그냥 요 자꾸 쓰면 이렇게 늘어요. 괜찮죠? 네. 잘 사셨죠, 피제? 며칠 있다 강릉으로 휴가 갈게요. 꼭 오십시오. 집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아, 아따. 갑자기 싸우고 확. 옥수수 삶아 넣으세요, 언니. 우리 언니. 언니는 왜 얼굴 안 보여주는데? 내보다 더 이쁘게 생겨가지고 언니 와요 라는데 바이소르만 사랑하면 뭐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작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때요? 스타일님 어때요? 네, 한번 돌려봐주세요. 네. 그 돌뱅이 2구 화분에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합식했는데요. 어이, 멋지네요. 환상입니다, 환상. 어울리죠? 바이소르 이렇게 심으셔야 돼요. 화분이 좋고 바이솔 좋으니까 뭐 대충 심어도 저 정도 나오니까. 아, 이 아까운 거는 내가 심어서 강릉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위에는 마산은 안 올리실 거예요? 네네, 올리시면 안 되죠. 안 올리죠. 여기 토둥이 혹은 마사하고 다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요. 좀 보여드릴게요, 토둥이요. 자, 이 토둥이요 좀 보여주세요, 사장님. 이 마사가, 마사도 많이 들어갔어요, 굵은 마사가. 굵은 마사가. 그리고 계피가루도 들어가고요. 계피도 종류가 있대요. 계피가 향도 사장님 맡아보세요. 계피향. 향 좀 나죠. 일반 계피가 아니에요. 예. 우리 이모님도. 또 드시지 마세요. 그러네. 향이 좋죠. 네,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돼요. 고급이네요, 아주, 바이소리. 예, 얘는 내가 더 고급이네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사람보다 이 바이소리 더 고급이에요, 요즘은. 자. 거기 이제. 영상이 아니라. 알키리하고 블루보이 이렇게 해서 합식해서 이렇게 이게 저기 이구 골뱅이랑 이렇게 따로따로 심었는데요. 자구는 사장님이 다 갖고 먹었어요. 네, 자구는 옆에 심을 데가 없어서 사장님이 다른 데 심으실 거고요. 알키리 대품 하면 15,000원이고 블루보이가 5,000원 네. 대짜 이렇게 나가는 네. 거니까. 골뱅이 이구 45,000원 이러면 65,000원인데 오늘은 또 5,000원 할인 들어갑니까? 아니 6만원인데 55,000원 아니죠, 그게 원래 65,000원인데 아 65,000원인데 만원 디시요 진짜로? 네 오늘 영상 보시는 분한테 발키리하고 블루보이 하나 드리고 예 어렸지 네. 언니가 뒤에서 사래 빨래 아유 나 미치 55,000원에 지금 요 심으신 거 판매하신다고 하는데 강릉 사장님이 사신대요? 옆에 사모님이 사신대 언니가 크게 이야기해야지 제가 살게요 하나 언니 또 세일 5,000원 더 세일 갈 때 5,000원 빼드릴게요 네, 영상 하시고 네. 밖에 멤버스 준비돼 있고 오늘 이거 갑자기 보여달라 그래서 이렇게 영상 네. 준비했는데 재밌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다음 영상 준비할 때까지 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왕초보 아주 잘 배웠습니다 하네요 네. 예. 예. 초짜가 와가지고 정말 아주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오늘요? 예. 오늘 구경 많이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네. 사장님 오신다니까 어떻게 손님이 왜 이렇게 많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복 받았습니다, 오늘. 네. 네. 좋았습니다. 박수! 네. 우리 언니 멋있어. 하여튼. 앞으로도 종종 찾아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네. 자, 당첨할 사부님 차례. 자, 안녕히 가세요. 강릉까지. 네. 이렇게 영상 이렇게 갑자기 준비해서도 이렇게 영상이 나왔는데요. 네. 얼렁뚱땅. 인사 마무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저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만 사랑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